그래요? 뼈가 있어요? 그게 특징이 뼈가 있대. 두 개밖에 못 받았어. 너무 쉽다. 이게 지옥에서 온 것처럼 생겼어. 3층으로? 얘 길어진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족집에서 4층을 노리고 있어. 야! 야! 올라간다 올라간다. 헐! 포기! 얘나 들어가.
정도 기다린 버추어 머신이에요. 원래 네스프레소를 꽤 오래 쓰다가 일리에서 맛이 돼서 일리로 갈아탔는데 일리는 또 크레마가 너무 적더라고요. 그래서 독일 컴퓨터 유니버스라는 사이트에서 세일할 때 바로 샀어요. 샘플 캡슐. 기존에 있는 그 네스프레소 캡슐하고 좀 다르죠? 모양이 좀 달라요. 원두 양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. 이렇게 차이가 나네. 물통, 물통. 모잉. 냄새. 아니야. 머신이야 머신. 디아몰리토로 먼저 한 잔 준비해 드릴게요. 네. 이렇게 빠지겠습니다. 하셔도 되게 카페인 좀 있어? 온투어스? 온투어스? 그래서 물 추가를 여기 저는 온투어스. 색깔이 벌써 다르네요.
내기 예상 측정 공개는 제가 봤을 때 2.1kg. 33주 평균이 1970이고 2.1이면 상위 한 70%에 해당하는데 이 정도면 날 때 한 3.4, 3.4 정도 무게 자고 애기 얼굴, 와 얼굴입니다. 아빠 닮았다. 응? 이렇게 맞지? 약간 닮았어. 닮았어, 닮았어. 이렇게? 응. 이렇게. 닮았어. 코이. 아빠가 좋아하겠어. 아빠는 아마 엄마 닮았을 텐데 이렇게 옆모습 귀엽지? 머리카락도 머리카락이다 꽂혀있네 꽂혀있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뒤통수에 머리숱 오 머리숱 엄청 아 그래? 어, 머리숱 이게 봐봐 이게 다 머리카락인데 뭔가 촘촘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머리털 이거 진짜 많은 거네 그리고 머리털도 많고 아직도 그 많이 돌아 도는 시기인가? 아, 그래. 이제는 이 자세로 계속. 아, 아빠랑 똑같은 것 같아. 얼굴형이. 얼굴형이 너무나 아빠다. 아, 진짜. 진짜 엄마의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네. 진짜. 이렇게. 이렇게. 귀엽네.